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제가 21개월 아기 언어 치료를 시작했다라고 이전에 영상에 남겼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빨리 발견했으니까 알았으니까 치료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고 6개월 정도 받았다가 2개월 정도 잠시 선생님이 그만두셔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선생님 구해질 때까지 쉬었다가 결국 한달 정도 받고 제가 최종적으로 그만뒀어요. 사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언어가 결국은 귀로 듣고 듣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입모양을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입모양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은 마스크를 착용해버리고 아이도 마스크를 착용할 때가 있고, 막 이렇게 수업이 늘 무조건 상대의 얼굴을 보고 해야 될그 시기에 마스크를 낀 선생님을 보고 언어 자극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주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차라리 집에서 내가 입모양 직접 보여주고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에 좀 언어 치료를 약간 흔들흔들 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6개월 정도 받았지만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요. 사실 이게 언어 치료는 싼 가격이 아니에요. 40분 1회당 4만 원 정도고, 가격도 센터마다도 다르고 선생님마다도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가가 이 정도라면 1분에 1,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내가 돈이 많아서 언어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에 어느 정도 내가 이 치료센터에 나오는 거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6개월 지났음에도 아이가 굉장히 단어들을 뚜렷하게 뭐 말한다던가 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건 아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좀 실망했거든요. 사실 6개월 정도 됐는데 여전히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또래 아이들과는 더 뒤처지는 것 같고, 또래 아이는 이제 막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데, 그래서 6개월 대비 이 아이의 언어 발달 속도가 이 정도면 내가 굳이 언어 치료 안 했어도 요 정도는 할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 언어 치료를 약간 또 주춤했던 이유가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총두 명의 선생님을 만나 뵙고, 물론 이걸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을 잘 만나야겠다 생각이 든게첫 번째 선생님은 좀더 주입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언어라는 게뭐 21개월, 23개월 요 사이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가르치기보다는 좀 같이 놀이로서 장난감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뭐 자극 준다던가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한테 줘, 줘, 줘. 아이가 이렇게 줘라는 단어를 내뱉어야지 그 원하는 도구를 준다던가 장난감을 준다던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 아이는 어느 순간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나름 표현을 했다라고 했는데 빨리 안 주니까 성격은 너무 급하고 아이가. 그래서 그 당시 때좀 짜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종의 언어에 대한 너의 행동을 보여줘야 내가 이걸 주겠다 라는, 그래서 아이한테 말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제 아이한테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두 번째로 바뀌고 나서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제적인 것보다 무엇보다 아이의 기질과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때 뭐라고 하셨냐면, 얘는 말을 내뱉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완벽하려고 한것 같다. 얘가 단어 자체를 내뱉을 때 확실한 건 엄마, 엄마 이렇게 확 얘기하는데, 좀 단어가 불분명한 거는 내뱉으려고 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 아빠는 그 당시 때 단어를 못했는데 아빠, 아빠 이렇게 좀 작게 내뱉거나 잘안 들리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미 단어에 자신이 없으면 내뱉질 않는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듣고 보니까 정말 얘가 완벽해서, 근데 이런 완벽해야지만 내뱉는 아이에게 계속 줘, 뭐 이것저것 단어들을 계속 가르쳐서 이걸 하게끔 하면 오히려 얘한테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의 치료 스타일을 보았을 때 주로 언어 치료라기보다 놀이 치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아이와 같이 라포 형성을 하면서 좀 공감해 주는 어톤들이 많았어요. 아, 그랬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랬지. 여기 차 타고 싶었어? 그럼 차에 타볼까? 뽀로로가 여기 들어가 보자. 좀 이런 거는 근데 솔직히 엄마들도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정도면 엄마랑 40분 동안 이렇게 놀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로 이 언어 치료 가격이 싼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회당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고, 회당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싼데, 내가 이 가격 대비 이만큼의 본전을 뽑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돈 말고 차라리 한 달에 1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아이에게 직접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시간적 여유가 조금 허락된다면. 그러니까 아이가 두 살, 세 살, 세,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딱 요런 시기까지가 거의 엄마를 가장 많이 찾는 시기고, 가장 이렇게 서로의 라포 형성과 애착 형성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엄마랑 바짝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기에 엄마가 이런 것들을 더 해주면 엄마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월수금 아니면 화목, 일주일에 딱두 번이라도 아이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한번 해줘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선생님과 상담을 마치고 이실에 대해서 파악하니까 내 아이를 좀 기다려줄 수 있겠더라고요. 이전에는 좀 다른 아이들 언어 잘하는 거 보면 좀 조급한 마음이 올라왔는데, 아이의 속도, 그리고 아이가 완벽하려고 하니까 이 말을 쉽게 내뱉지 않는구나를 좀 받아들이고 나니까, 아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좀 내뱉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 보고 좀 우선은 안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아이가 두달 전보다 좋아졌고, 한달 전보다 좋아졌고, 뭔가 시도하려 하고 표현하려고 한다면 좀 기다려주세요. 진짜 아이의 속도에 맞게, 그리고 아이가 그 방향대로만 가고 있다면 엄마는 그 뒤에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어 치료 받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우선 상담은 정말 추천드려요. 상담하고 내 아이가 어떤지 그런 기질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는 육아가 서투니까, 이런 게 처음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결정은 정말 엄마의 뜻에 달려 있겠지만, 내 아이를 결국은 책임질 수 있는 거는 부모인 나밖에 없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지금 가장 많이 사랑을 줄수 있는 시기니까 같이 힘을 내서 아이와 홈스쿨링도 하고 좀더 언어 자극을 많이 할수 있게 이끌어 봐요. 저희 아이는 지금은 어느 정도 표현도 꽤 하고, 문장, 그 당시 예전에 치료를 받을 때두 단어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세 단어도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거의 다두 단어밖에 못했거든요. 문장 자체는 아예 연결도 안 되었고, 아, 어떻게 이게 세 단어, 네 단어가 될까가 너무 신기했어요. 엄마 깎아? 이렇게도 안 되니까. 엄마만 하면 엄마만 하고 이렇게 되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엄마 이거 줘. 엄마 뜯어줘.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이 문장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 당연히 이게 순서대로라면, 나의 머릿속 순서대로라면 두 글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세 글자 얘기할 거야. 네 글자 얘기할 거야. 그렇게 단어 이야기한 다음에 문장을 얘기할 거야 했는데, 지금 바로 문장으로 뭔가 이어서 애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보고, 아직도 여전히 뭐 다른 또래랑 비교하면 정말 턱없이 낮고, 또 치료센터에 여전히 상담 가면 치료 받아라 하겠지만, 저는 지금 충분히 제 아이가 이전보다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 쭉 지켜보려고 합니다. 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고 기질을 파악해서 좀더 힘들지 않는 우리 육아를 같이 해봐요. 감사합니다.